옛날 옛적 어류계 3명의 전설이 있었다. 서울의 고니, 경상도의 짝부랄귀, 전라도 아귀. 이 3명은 서로가 최고의 지역 어류라고 자부했고 결국 싸움이 일어났다. 아수라 발발다. 저 허벌놈을 일으키는 허구원을 아수라 발발대요. 집에 발발이 더 하나 없는 실기가. 지도 발발이 하나 없는 주제. 내가 발발이가 왜 없어? 여기 있잖아, 김상 발발이. 바바바바바바 해봐. 바바바바바바바바. 그게 무슨 발발이야? 시나리오 쓰고 있는 리치네끼가. 이 대갈통이 뇌처럼 생긴 네끼 보소. 야 짝부랄기, 네가 한마디 해봐. 그 개기 좀 하. 내가 그러다가 짝부랄 됐잖아. 그래봤자 넌 맛없는 아귀네끼일 뿐이야. 뭐라라? 아귀가 누가 맛없대? 아귀처럼 맛있는 생선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귀가 제일 맛없지. 모든 생선에 고니는 맛있는데 아귀가 제일 로카테. 시나리오 쓰고 있는 리치네끼가. 그 시나리오 그거는 뭐? 습관이냐? 습관 같은 소리. 시나리오 쓰고 있는 리치네끼가. 야야야 됐고, 그러면은 다른 생선 고니 잡아와가지고 한번 증명해봐봐. 그럼 인정해? 아니 우선 잡아와봐. 그럼 인정해 안해? 아니 그 안해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안해 인정해? 인정해 아니 아니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아니 인정을 하냐고 안하냐고 그... 인정해 안해? 그니까 그렇게 했다가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인정해 인정해. 주둥아리 악귀가 씌었나? 천하의 악귀가 무슨 이렇게 혓바닥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리치네끼가. 야 나 저거랑 얘기 못하겠다. 저 멀리 꺼져. 그렇게 고니는 생선을 잡으러 갔다. 에짜 아귀 이래기 이거 다 뒤졌어. 아 진짜 더럽게 안 무네. 안되겠다 완전 힘껏 던져봐야겠다. 그렇게 고니는 바다의 정자가 되었다. 고니 그 시나리오 어쩌고 할 때부터 뒤질 줄 알았다 내가. 야 근데 짝부랄기 너는 무슨 생선이요? 나는 개부랄이야. 어? 개부랄. 아니 이거 대가리가 생선 뇌처럼 생긴 고니 이래끼 있었으면은 시나리오 쓰고 있는 리치네끼 이거 했었을 텐데 아쉽게 되었다. 개불 잡아올게. 그렇게 짝부랄기는 개불을 잡으러 떠났다. 이 해루질은 내가 전문이야. 개불 100마리는 더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짝부랄귀는 한쪽 귀부랄마저 잃었다. 아 이제 뭐 나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나는 뭐 증명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증명해야지. 근데 동생 하나 보내놨어. 어 그래 동상. 아우 예 형님 도착했냐? 예 여기 포항에 아귀 잡는 배 있다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그래 큰 놈으로 잡아오라. 작은 놈 잡아오면 니도 손모가지 날라가 버릴게. 아유 걱정 마세요 형님. 그래 끊을게. 예 형님 시나리오 쓰고 있네 리친데. 뭐요 환청이요? 이런 개쉑. 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귀를 잡으려고 오늘은 포항으로 나왔습니다. 포항에서 아귀를 어떻게 잡냐? 아귀 같은 것도 솔직히 낚시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아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조업배를 타는 건데 오늘 이 포항에서 조업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여러분 오늘 선장님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여자 어부 하고 있는 20살 한유정입니다. 제가 큰 악어를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 네 큰 거 잡으러 가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네네. 그리고 또 밀키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네. 홍보 한번 하셔야죠. 살아있는 악어를 손 질해가지고 양념이랑 야채 다 포함해서 배송하는 아구찜 밀키트. 네이버에 구찜마켓 쳐주시면 스토어가 나와요. 여러분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배공짜로 태워주시는데 유료 광고 아닙니다. 배 바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이 어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차야 되기 때문에 주셨는데 요새 근데 그 구명조끼가 재밌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항했고 가기 전에 요새 오징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징어 그물이 있어요. 저거를 따로 놓고 간다고 합니다. 오징어 많이 걸려요. 작년에도 적고 이번 연도에도 지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징어 신기하다. 일본 심해에 있는 오징어 같은 애들 수심 깊은 데 있다가 밑에 해일대를 한번 추진이려서 빵 쳐버리면 애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많다고 합니다. 스마트. 창피하네. 혹시 제 영상 보시나요? 네. 아 진짜요? 라삭라삭. 아이 참 쓰러요. 아유. 조심하셔야 돼. 그물 저거 조심해야 된다. 네. 왜요?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 예. 너무 무서운 말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특히 저기 보이는 오징어 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는 나든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꼭 걸려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그물이 끊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딸려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고 다른 데 반하신 건 아니죠? 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정도? 아예 없는 상태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그물을 설치를 합니다. 오징어 그물 다 설치하고 요 로라에다가 자망을 한번 걷어 올려보도록 할 건데 자망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장당 1km에서 1.5km 된다 하더라고. 이게 30장. 40km를 걷는 거예요? 네네. 와 엄청나구나. 아빠가 좀 길겠어요.
고기 많이 잡으려고. 근데 이 아구를 어떻게 하다가 파시게 된 거예요? 3, 4년 전에는 엄청 작고 많이 났거든요. 잡히면 버렸어요. 버렸다고요? 네, 돈이 안 되니까. 노란 가구 이만한데 8,000원. 너무 싸다. 네. 지금은 비싸잖아요. 지금 한 가구 들고 오면 15만원. 20배가 뛰었네. 네, 금값이. 그래서 그때 쌀 때 해보자 싶어서 했는데 6개월 팔았나 바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올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아, 여러분 지금 오징어 그물 다 넣고 이제 설치해놨던 자망 그물을 던지러 가고 있는데 지금 파도랑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저 지금 저 파도 피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지금 숨어 있어요. 빨리 도착해라. 무서워. 도착한 건가요? 네, 이제 깃발 잡아서 로라에 땡기고. 자, 이제 아버님이 저렇게 줄을 건지고 부표를 건진 다음에 그 부표에 연결되어 있는 그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물 올라오죠? 저게 이제 자망 그물이라고 하는 건데 벌써 뭐가 걸려 있습니다. 저렇게 아버님이 그물을 저 안쪽으로 넣으면서 정리하시면 어유야. 많이 올라온다. 어우야. 줄줄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서 어머님이나 학생님이 상품성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따로 넣는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아구가 안 올라오네요. 올라오겠죠, 한 마리는. 방어예요? 방어. 이야, 와. 이야. 방어 살 차이는 거 봐라. 이게 그물을 따면은 많이 안 좋죠. 왜냐면 그물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고기 익기, 그러니까 고기 상품이 좋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익기가 좋기 위해. 익기가 뭐예요? 그물 좋게 받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물을 째는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수해요. 와, 이거 사이즈 너무 좋다. 고기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이렇게 그물에서 하나하나씩 빼는 게 사실 가장 힘든 작업이라서. 그리고 또 가을이나 이럴 때 되면은 개가 또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그물 작업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성격이 유정님이 더 급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보다 또 올라온다. 야. 근데 죽었어요. 아, 죽었구나. 와, 대구. 우와, 죽었다 이거. 썩었다. 왜 썩은 거 어머니들이세요? 아니 이거. 대구 보세요 여러분, 살벌합니다. 이 보세요, 미쳤죠? 대구가 저 정도 크기면은 수심 한 80m에서 100m에서 많이 다니거든요. 우와, 진짜 엄청 올라온다. 이 그물값은 어느 정도 돼요? 500만 원. 우와, 이렇게 그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뺄 때 그물 손실 없이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맞추고 좋아하세요? 아버님 오늘 많이 올라오는 건가요? 많이 올라오면 살려야 되세요.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오우, 요 정도면 작은 거예요? 네, 그게 뽕뽕해서 그렇지. 뭐 해서 그렇다고요? 뽕뽕해서. 뽕뽕은 포항 사투리인가요? 이게 뚱뚱해서 그렇지 그렇게 큰 사이즈 아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아구를 설명해드리자면 이 녀석들을 이제 바닥에 붙어가지고 요 깃을 세워가지고 먹이를 유인해서 근처에 오면은 큰 입으로 한 번에 먹어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시면 엄청나죠? 물리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닿는 치악력이 센 애들은 입을 벌리는 힘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칩니다. 사이즈 이 정도면 큰데 크지 않다고 합니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꽃게입니다. 꽃게. 와, 팔이 떨어졌는데 사이즈 미쳤네. 이거 진짜 큽니다. 이거는 뭐예요? 돌가자미. 아,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 있는 거. 아, 오오오. 여기 뭐 이상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돌. 지금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거 답답한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딱이 도다리. 이거는 도다리. 이거는 돌가자미. 이거는 방생. 역시 여러분 한 마리 잡혔 사행이에요.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큰데 이게 작은 거라니. 보통 큰 거는 이만해요. 진짜요? 네. 와, 그런 녀석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안 올라와도 뭐 괜찮습니다. 제발 올라와라, 제발 부탁이야. 저게 뭐예요? 방언이죠? 네. 정식 명칭은 아니죠? 네, 이것도 돌가자미. 방어 아니었어요? 돌가자미. 여기 이거. 오, 그러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커지는구나 돌가자미가. 근데 이거 광어라고 속에서 팔면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횟집에 그래서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야, 하고 올랐습니다. 작은 거. 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수산시장에 있는 거 봤는데 개도라치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랑 또, 깜짝이야. 그 녀석이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드라큘라 이발처럼 나 있고 너무 신기합니다. 반려 고대어로 키우고 있는 폴리테루스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구 한 마리 잡아. 아이고 들어가라 냉식기. 귀여워. 아장아장. 쟤는 사이즈도 엄청납니다. 광어 이보세요 여러분. 광어는 싸놓아서 잡으면은 뭡니다 여러분. 함부로 수족 안에 있는 거 훔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바로 몰려서 들켜요. 우와, 광어죠? 광어. 광어 보시면 배가 하얗잖아요. 자연산입니다. 유정님, 이거는 무슨 고등이에요? 참고
호둥이라고 하는데 독 있는 거. 아, 그럼 침샘을 빼고 먹어야겠네요. 근데 이게 명칭이 저희는 좀 다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노래미 이런 것도 여기 돌삼치라고 하잖아요. 노래미는 노래이. 아, 제가 사는 양양에서는 기노래미 이런 거 큰 거 있죠. 돌삼치라고 하고 여기는 지역마다 부르는 방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명칭들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고. 올라오면 이렇게 보고처럼. 아, 커지는구나. 살아있을 때 이래요. 죽으면 안 그래요? 죽으면은 쟤처럼. 아, 저기 죽은 거고. 자, 아고 올라왔는데 죽은 아구입니다. 죽은 아구. 예. 받아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구에 꼬리회를 먹을 수 있다는데 혹시 들어가서 맛볼 수 있나요? 네네. 아, 그럼 꼬리회는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부표를 걷어 올렸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두 분이서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25. 와, 25년이요. 그럼 언제부터 따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8살 때부터. 와. 아구 또 죽었다. 아구만 죽네. 아구만. 이야. 두 번째도 주렁주렁하게 올라옵니다. 어? 저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울렁거리면 아구가 죽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걸려있는 상태로 울렁거리니까 얘네가 죽는 거구나. 멀미하네. 다음에 아구 잡아서 귀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아구 올라온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야. 드디어 생존 아구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강도다리다. 이야. 우와, 강도다리 사이즈가 이래요? 네. 장난 아니네. 아구 살아있죠? 죽었어요. 와, 강도다리인데 제가 본 강도다리 중에 사이즈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야, 이런 게 올라와요 종종? 네. 이 강도다리 특징이 옆에 이렇게 밴디드 모양이 있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크죠? 네, 이게 제일 커요. 와, 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살아. 살아있죠?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 빨리 밀키트화 시켜야겠네요. 이거는 참가자미죠? 노란 가자미. 노레이라 그래. 오, 살아있어요? 우와, 제일 크다. 팔 땡겼네. 우와, 안 돼, 가지 마. 저 정도면 사이즈 어때요? 커요. 근데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진짜 크다. 아가리가 바람에 휘날려요. 달달달달. 그러니까 날아가릴 것 같아. 와, 얘 진짜 크다. 살았어. 지금 요 정도면 어때요, 물량? 많이 적죠. 스무 다라이는 잡아요. 스무 다라이. 하루 작업량. 와. 맞나? 고기 진짜 많이 잡혔나봐요. 네, 너무 말 담아가면 이끼가 나빠져서 금이 떨어져요. 아, 싱싱할 때도 금이 잘 나가요. 그래서 바다에 놔뒀다가 다시 또 와야 돼. 아, 싱싱하게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 조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오늘 잡은 조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너네 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왔구나. 먹어라. 자, 여러분 입항했습니다. 아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는 오늘 잡은 아구인데 이거는 지금 바로 꼬리 부분만 회를 쳐가지고 아구회가 진짜 맛있는데 사실 배에서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아구가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구 꼬리에 뜨는 거는 안 해봐서. 그리고 유정님이 회를 안 드신답니다. 좋아하진 않았어. 아, 꼬리에. 방금 30초 보고 공부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구 대가리. 아, 그렇구나. 오와. 우와. 손으로 자르려면 힘들어가지고. 와, 이런 게. 와, 예고도 없이 잘라버리셔가지고. 진짜 깔끔하게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네. 손으로 하려면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자, 이게 아기 간인데, 아기는 버릴 게 없습니다. 간 위 전부 다 삶아서 먹고 하죠. 여기가 위. 이걸 잘라보면 얘네들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어. 지금 멸치 나오죠. 우와, 우와. 아, 이거. 새우도 먹었네. 어이구, 새우 큰 것도 먹었네. 익었네, 안에서. 우와. 이게 꼬리회입니다, 여러분. 뱃사람들만 먹을 수 있고, 신선할 상태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와, 이게 회예요? 네. 약간 식감이 도가니 먹는 식감 날 것 같거든요. 위는 원래 데쳐서 먹어야 돼서. 간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네, 간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와, 방금 손가락 자르시 방금 한 것 같은데. 네, 삼각기니까 불편하죠. 그죠? 결이 막 살아있어. 오, 그러네. 와, 간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찍어 먹더라고요.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한 점씩 먹어볼까요? 네, 여기 딱 보기에만. 무슨 맛이 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이, 초장. 어너너너너너.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먼저 드셔보세요. 아니, 먼저 드셔보세요. 어. 왜요? 너무 커서. 너무.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억지로 드시는 겁니다. 혹시 추베르비라고 아시나요? 네.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추베르? 괜찮아요? 근데 아삭아삭 소리 난다. 난 물컹물컹한 소리 날 줄 알았는데. 윈내 1도 없어요. 그래요? 바로 먹어볼게요.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베르! 대박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물컹물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쫄깃하고 아삭거린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이게 왜 별미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드림미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초배!
와, 이거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다른 물고기랑 비교할 맛이 없어요. 이게 맛있게 먹는 사람과 맛없게 먹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 먹고 젓가락에 내려오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초발. 담백한데요? 아, 진짜 드셔보세요. 비린맛 하나도 안 나요. 저도 싫어해요. 와, 이거 진짜 담백하다. 드셔보세요. 비린맛 안 나죠? 아니, 진짜 맛있네. 와, 끝 맛은 약간 간투기 맛은. 아,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나가지고. 또 젓가락 넣으셨죠? 와, 이거 안 팔면 제가 팔게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정님이랑 포항에 와가지고 낙오를 했는데 구찌마켓 많이 네. 이용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리액션 한 거죠. 아, 예예예. 예. 구찌마켓. 자, 그래서 저는 선물로 주신 아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가는 줄. 아니, 아니요. 촬영만 이렇게. 저 먹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해줘. 안녕히 가세요. 아유, 형님, 아유, 큰 거 잡았습니다. 아주 큰 거 잡았어요. 그래, 잘했다. 얼른 가지고 와서 요리한 다음에 나한테 딱 대접 한번 해봐라. 아, 예, 알겠습니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런 개쉐끼. 전화 끊어, 전화 끊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구를 잡아왔습니다. 요만한 크기 아구. 근데 요 정도면 그래도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악어는요 바닥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망어업이란 게 바닥에 그물을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사는 애들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날카로운 이빨들입니다. 이빨이 정말 무수하거든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입이 자기 거의 얼굴만 하기 때문에 이 입에 들어온 녀석은 전부 다 먹고 보는 애예요. 엄청나게 포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악어로 뭘 만들어 볼 거냐, 바로 악어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라온이가 지금 등에 업혀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컨텐츠를 찍을 때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라온이가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울어버려요. 먹어보자 하면 예 이러고 울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먹어보자. 자, 그러려면 우선 요 아구를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녀석 어디를 먹을 거냐면요, 이 녀석을 뒤집어 보면은 이쪽에 간이 엄청나게 크게 있고 쭉 통해가지고 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는 이 녀석이 지금 하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 안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게 부패될 가능성이 있어서 간만 꺼내가지고 간이랑 요 꼬리살 쪽 포를 떠가지고 잘게 갈아서 패티를 만들어서 아기 햄버거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손질을 해줄 텐데 요 아가리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얘를 옆으로 딱 눕힙니다. 아, 나오나. 아구 이 끝에 보시면 아구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틀니처럼. 자, 여기를 그냥 틀니 가스라이팅. 죄송합니다. 세상 모든 틀니 끼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 나중에 낄 거예요. 탕탕. 자, 여기에 칼을 넣고 아구를 잡고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 뜯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구 라가리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머리에 써 이제. 감히 저한테 라구 아가리를 머리에 쓸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은혜 공주님? 아니, 그러면 입에 틀리처럼. 아까 틀리 가스라이트의 사죄의 이름입니까? 와, 내가 뒤돌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쳐다보니까 엄두가 안 나. 이거 어떻게 뭐 재밌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목에 껴. 예. 상처가 드드득 나오면서 목에 끼길 바라시는 겁니까, 은혜 공주님? 요거를 그리고 심지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구의 입이 쫄깃쫄깃하다. 근데 저는 오늘은 햄버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건 먹지 않고 플라이어. 자, 그러면 이제 막 만져도 됩니다. 이 아구의 손질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자, 요쪽을 칼로 자, 요렇게 싹 끊어줍니다. 그리고 가죽도 칼을 한번 넣어줘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찢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그냥 찢냐면요, 이렇게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간이랑 위랑 다칠 수가 있거든요. 다치면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게 뭐야? 야, 이거 뭐 새 먹었나봐, 은혜야. 지금 간만 딱 꺼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만 깔끔하게 딱 나왔으면은 바로 찬물에 넣어서 피를 좀 빼야 됩니다. 찬물 오시고 플라이어 가래. 이렇게 담가두면은 좀 더 랭랭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싹 제거하고 올게요. 은혜, 일로 와봐. 뭐 보여줄 거 있어. 얘 진짜 새 먹었어. 이거 보이지? 다리. 아니, 미친. 내가 말했잖아, 이거 새 같다고. 뭐야? 이거 봐봐. 오리네. 아니야, 오리가 아니라 이거 그거야. 물오리라고 펭귄처럼 생긴 애 알지? 가끔 바닷가에 죽어있는 거. 잠수를 했는데 아귀 근처에 가가지고 얘가 그냥 덥석 물어서 먹었나 봐. 내가 뭔가 새 같다고 했잖아 아까. 근데 그냥 가짜로 말한 거잖아. 아, 그렇지. 보셨죠 여러분? 새입니다, 새. 자, 이거는 아, 좀 너도 눈물 나고 있네. 어떡할 것 같아. 약간 갑자기 역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삼키는 거야? 삼키는 거지. 이가 많다고 해서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암. 이거 봐봐, 은혜야. 일단 나머지 정리. 하고 오겠습니다.
너 왜 눈물 흘리고 있어? 너 왜 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장 정리를 했으면요 꼬리살만 딱 해가지고 살을 전부 다 한번 적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머니 아구찜 해 드시라고 짬 처리 좀 해볼까? 그래 짬 처리 하자. 그래 장모님 짬 처리 좋아하시잖아. 그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랑 얘기하다가 내가 은혜를 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기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은혜를 보면 은혜가 이러고 있어요. 자 이쪽을 와상 사무라이 어땠어요? 라온이 안 울었어 방금. 와 얘네 진짜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콜라겐? 그게 엄청나가지고 앵간하게 지금 은혜 펼 때처럼 힘을 줘야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아구의 꼬리인데 아구의 꼬리 여기 있죠. 여기 위로 해가지고 살 한번 타볼게요. 우와. 자 여러분 지금 살 한쪽만 이렇게 떴거든요. 자 요걸로도 지금 충분할 것 같아서 껍질은 자 요런 식으로 돌려서 이 칼로 막 베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쫙 찢어집니다. 자 이제 이게 아구 꼬리의 생살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잘게 썰어볼게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어머니 거야. 여기 안에 짬통에도 있는 것도 새도? 네. 은혜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자 일단 이 녀석을 다지기 좋게 라사 라우라이 라사 로르롱 라사 장모님 짬통 아 짬통이래 짬절이 야. 죄송해요 장모님. 아 말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절대 나는 장모님을 짬통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너무 패드립이잖아. 난 아니야 은혜야 그런 표정으로 나 보지 마.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자 요 믹서기에다가 갈아줄 겁니다. 들어가라 플라이어 그래. 물 좀 넣어야겠다. 나도 아니까 이럴 때는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이제 3년차에 정신 차려 김은혜. 3년차인데 뭐 개 말 절지 말고 뚝배기 깨보기 전에 요새 너 이상한 걸로 막 넘어가려고 하지 마 은혜야. 그거 뭐야? 닭인 줄 알았어. 야야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닭이냐고. 간 넣은 거잖아. 닭 같지? 아 소 귀 같기도 하고 소 혀 같기도 하고 아니 돼지 귀 같기도 하고. 자, 이 돼지기 간, 소, 혀, 소, 불알, 소, 로추를. 야, 근데 잠깐만, 은혜야. 이거 회보다 간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애보다? 회보다. 회. 회보다. 회. 회. 회보다. 회. 회. 회보다. 회보다. 아, 터졌다. 자, 여러분, 간도 플라이어 가래. 자, 이제 요걸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처음 갈아봐. 회나 간이나 이런 거를 처음 갈아봐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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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봐봐 딸기 쉐이크 아니야? 마셔. 감이 더운데 맛있게 주시는 겁니까? 아기 쉐이크입니다. 와. 자 이제 이 상태로 이걸 후라이팬에 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반죽을 해줘야 되잖아요. 김은혜 치읓으로 간다. 하나 둘 셋. 탄탄탄탄. 왜 천천이야? 천춘인데. 자 다시 간다. 티긋으로 간다. 하나 둘 셋. 탄탄탄탄. 왜 계속 던던이냐고. 마지막이다. 치읓으로 간다. 하나 둘 셋. 4-3-던-선 한 번을 못하네. 자 3-4선순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다 됐으면요 이 상태에서 바로 튀겨주는 게 아니라 뭐를 좀 버무려야 됩니다. 자 그냥 첫 번째로 뭐지? 밀가루. 치읓으로 뭐지? 젤가루. 치읓으로 뭐지? 숟가루. 숟가루 먹으면 뒤지는 거야. 자 이 트레이에다가 조금만 뿌려줄게요. 쟁반이라 하면서 뭘 트레이라고 해 또. 잉글리시 좀 평소에 써야 라온이도 쉽게 잉글리시를 접하지. So we speak English. 아 you don't understand my... 허리야. 밀가루 small. And do you know this? What is this English? 1, 2, 3. You don't know anything one English.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말리는 기분이라 그냥 말하기 싫어.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내가 그만할게. 히읗으로 얘기해. 히읗? 평소에는 대충 하는데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치읓으로 한다. 하나 둘 셋. 장자춤! 무슨 중국 무협 그런 영화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부르는 거예요. 장자춤! 장자춤 살짝. 자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 이야! 달달! 달걀은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Yes, hell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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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My wife is very, very, very ugly. Ugly라고? 뒤에 굉장히 많은 멘트와 애드립들이 있었는데 무서움으로 다 없어졌어. 자 여러분 이제 햄버거 안에 들어갈 거를 가스처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밀, 게, 빵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식용유를 좀 올려놓을게요. 라롤라유 어노노노. 자 일단 기름을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6만 볼트 이런 거 조금 안 하려고요. 왜냐면은 이런 것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6만 볼트. 자 요렇게 밀가루를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계란에 이렇게 담가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바로 빵가루에 이렇게 묻혀주는 겁니다. 오 예스. 자 이제 요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와 아 뜨거워. 오 좋은데? 일단 한번 뒤집을게요. 아직 안 탔어. 우와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거의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반 잘라줘 보겠습니다. 라삭 사브라이 라삭
다 익었지?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자, 여기 위에다가 두 개를 올려줄 거예요. 왜 두 개를 올렸냐? 은혜 것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는 두 개. 어떤 접시가 좋아? 좌찌 접시가 좋아? 우찌 접시가 좋아? 둘 다 싫다. 그러면은 어떤 접시가 좋아? 얼 접시가 좋아? 추 접시가 좋아? 둘 다 싫어. 그러면은 어떤 접시가 좋아? 그 귀여운 애들을 두 루라리 만나고 램버거 빵 두 개 오고 레찹 둘 다 은혜가 좋아하는 릴리 소스는 은혜 거에 뿌리고 팡이가 좋아하는 데리야끼 소스는 팡이한테 뿌리고 팡이가 좋아하는 칠리 소스는 또 팡이한테 뿌리고 팡이가 좋아하는 치즈는 팡이한테 올리고 은혜가 좋아하는 치즈는 또 팡이한테 올리고 뭐야? 너 치즈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그래도라고 말한 은혜 햄버거에는 치즈 대신에 데리야끼 소스 뿌리고 치즈 나한테 올리고 야 처 맞을 것 같으니까 은혜 거 올려주고 위에다가 록 같은 상치 올리고 아귀 패티 올리고 상치 덮고 꼬다리 유기농이니까 떼주고 윤순이까지 상추 올리고 안 씻고 록같은 팬티 올리고 상추 올리고 버거 라가리 닦고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아기 햄버거가 완성이 되는데 맛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기 패티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뭔가 쫄깃쫄깃한 전을 먹는 것 같아요. 맞지? 이게 뭐냐면요 감자 전분이에요. 아니 근데 한번 같이 먹어봐. 조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초베르 맛있어. 얘가 조합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 떡 햄버거 먹는 맛이야. 감자 전분이 조금 들어가서 찌긴 한데 그래도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좋아. 너 왜 안 먹냐? 배 아파. 빨리 저기 꺼져 화장실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고 다음에는 막 갈지 않고 조금 잘게 해가지고 좀 더 이 생선살이 더 살아있도록 해서 만들어 먹으면 더욱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기 간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에 좋을 수 있는 인스턴트일 수도 있어요. 아바다바다바다 우리 형님 한번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자, 형님 햄버거 드세요. 아따 겁나게 늦게 부르네. 뭐요? 햄버거요? 아구로 그냥 아구찜 해서 달라고 하니까. 뭐요? 이 마누라요? 아 하이 참 정말 생겼네. 뭐라고? 예쁘게 생겼다고 했어. 뭐야 이거? 누가 처음 먹구만 이거? 뭐 괜찮아 아무나 먹으면 돼. 맛있구만. 라온이가 배울까봐 무섭다. 에이 헌터빵 마누라 쟤 누구요? 이 새끼. 나 새끼요 제가. 이 아저씨랑 한번 가자. 오늘부터 아빠라고 불러. 쪽쪽이 뭐예요? 쪽쪽이 빼. 살포시 햄버거 이거 먹는 거 한번 봐봐. 봐야 끝나. 쟤 아빠 어때? 다리 좋다. 비보이로 키울 것이요. 가자, 가자. 와, 인사요. 네, 영상 끝났어. 하고, 하고, 하고.